이제 곧 벚꽃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짜잔! 무너 벚꽃 아이템 준비했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 벚꽃 케이스입니다. 벚꽃 축제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끝에 짝 나무 보이게끔 들어서 이렇게 또 사진 찍어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저 케이스 뭐야? 그러니까 딱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벚꽃 케이스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각인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약간 봄 감성을 담아서 안녕 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새겨봤어요. 벚꽃 귀걸이를 준비했어요. 길게 쭉 늘어지는 드롭형 귀걸이인데요 벚꽃이 이렇게 스르르르 르르르 떨어지는 그 느낌을 살린 그런 귀걸이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웬일이야? 어머 잠깐만 농담이 아니라 너무 이쁘다. 저는 화려하면서 길게 쭉 늘어지는 그런 드롭형 귀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남자친구 왔을 때 어 왔어? 가자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. 아시죠? 그 다음은요 이 벚꽃 팔찌를 제가 준비해봤어요. 오늘 완전 무슨 벚꽃 파티죠? 한 가지는 핑크 포인트 하나는 화이트 포인트 팔찌예요. 여러분 보이시나요? 너무 예쁘죠?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살짝 귀여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팔찌인 것 같아요. 어 왔어? 어 왔어? 하고 이거 딱 들면서 셀카 찍고 건져주는 거죠. 이렇게 또 화려하게 해줘야지 그날 벚꽃축제에서 사진을 꼭 많이 건질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 예쁜 벚꽃 아이템과 함께 즐겁고 예쁜 봄 보내세요.